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9월 6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증시 오늘 모두 좀 약세를 보이며 마감된 하루였습니다. 금일 코스피는 0.73%, 그리고 코스닥은 0.38%, 뭐큰 폭은 아니지만 양대 증시가 모두 하락 마감하였는데요. 분봉 상황으로 체크를 해보자면, 특징적으로는 오후 중에 코스닥 이러한 급락세를 보인 점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을 그래도 유지하려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종목별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제 포스코와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낙폭을 생각해 볼수 있겠거든요. 금일 포스코 DX의 분봉입니다. 오후 중에 이렇게 낙폭이 확대됐던 모습, 그리고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인 게 지수를 좀 하반견이 나지 않았나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오늘 밤 개장될 미국 증시,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짓고 나서도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지었나? 이렇게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 제가 왜 오늘 밤 증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몰려있는 하루예요. 이번 주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나열을 해드리면은, 첫 번째가 미국의 7월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되고요. 다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새벽 중으로 발표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리고 미국의 8월 ISM 비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라고도 하죠. ISM 지수가 발표된다. 세 번째는 연준의 베이지북 또한 공개가 돼요. 베이지북. 자, 지금 이 지표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뭐, 이두 개는 경기에 관해서. 그리고 베이지북은 연준의 기조에 대해서, 금리에 대해서 어찌 생각을 하는지 등등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건데, 이 경기와 금리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지표들에 대해서 여태까지 증시가 변동성을 보인 적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지표들이 동시에 내일 발표가 된다, 오늘 발표가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가지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경기 지표를 어찌 해석해야 될지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기존 최근에 연준 위원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금리를 한번더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경기 침체는 없을 것 같다. 생각보다 미국의 경기는 잘 버티고 있고, 추가적으로 한번 정도 금리 인상을 더 한다고 해도 타격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스탠스를 가진 발언들을 했다 보니까, 이번 경기 지표들이 막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조금 견고한 모습이 보이거나, 조금 안 좋은 모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이 경기에 대한 경기와 금리를 같이 보는 초점보다는 베이지북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주목을 하려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베이지북과 관련해서 연준의 기조들이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내일 새벽에 연준 위원의 발언이 있다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단기적인 방향성이 정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가장 높은 확률로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떠한 세 개의 지표가 나오는 것은 맞잖아요. 세 개의 지표가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뭐가 가장 서프라이즈적으로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나오고, 어떤 게 가장 시장 전망과 동일한 게 나올지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확률을 계산하는 것보다 그냥 가장 서프라이즈인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투자 심리가 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분명히 있긴 있고, 우리가 이 확률도 배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새벽이 돼 보면 알수 있는 내용들이겠지만, 어떤 결과가 나왔고 투자 심리가 어땠는지는 또 내일 오전 시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뭐 정유주, 국제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기도 했어요. 대표적으로 뭐 S오일 이런 게 갭상승을 하기도 했었고, 뭐 한국석유, 그리고 뭐 흥구석유 모두 오전 중에 꽤나 많은 거래량이 유입되면서 상승하려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어떤 요인이 있는 거죠? 당연하게 국제 유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최근 들어서 좀 계속 강조를 드린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이 국제 유가, 러시아, 뭐 사우디 이런 국가들의 감산 조치가 점차 뚜렷해지다 보니까 국제 유가도 상승을 하고,
주식시장에도 더욱 부각을 받고 있다는 건데, 국제유가가 왜 중요한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계속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확대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당연히 투자 심리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거는 무슨 요인이죠? 위험 자산,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떨어지는 요인이고, 당연히 원화 또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게 되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현물, 선물 모두 매도세를 보인 것까지도 함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국제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뭐 정유주가 좀 수혜를 본다라는 전망을 가지고 강세를 보이기도 하는데, 반대로 항공 관련된 종목들은 약세를 보여요. 왜겠어요? 아무래도 이 항공 비행기를 띄우는데 있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 소모값이 훨씬 커지게 되니까 부담이 커진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가 좀 나빠진다. 이런 영업이익이 좀 나빠진다. 이런 내용이겠죠. 판관비가 좀 많이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감 증시 마치고 내일 또 관련된 내용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